여러분 안녕하세요, 곰돌이 다육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화분에다가 제가 이 화이트 그리니를 분경을 할 거거든요. 이걸 여기다 옮겨 심을 건데요. 자, 이 화분에 뭐가 심어져 있었냐, 똑같이 화이트 그리니가 심어져 있었어요. 그 화이트 그리니는 이제 판매가 됐고, 제가 굳이 이 흙을 버리지 않고 남겨둔 이유는 이 흙이 저희 배합토예요. 저희 배합토로 제가 심어놨던, 그러니까 저희도 쭉 배합토가 바뀌어왔기 때문에 이게 제일 최근에 제가 결정해놓은, 제가 배합해놓은 흙으로 심어놓은 거고, 심은 지 1년이 좀 넘었을 거예요. 1년, 제 기억으로는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흙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심어놓은 저희 배합토가 어떤 모습인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흙을 남겨뒀고요. 한번 여기 부어볼게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마사를 쓰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얘네가 굳어요. 마사는, 세척 마사는 쓰시고 나면 굳어버려요. 근데 저희 흙은 보시면 하나도 안 굳어있죠. 이게 1년 반을 키우고도 잔뿌리는 엄청 잘 났어요. 잔뿌리는 잘 났고, 근데 반면에 흙은 굳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뿌리가 다 털려 나와요. 이래야 다육식물이 건강하게 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잔뿌리가 많이 건강하게 난다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이래야 잔뿌리가 날 수가 있어요. 흙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잔뿌리는 못 나고 굵은 뿌리 수준에서 멈춰있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흙을 쓰는 거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저희 흙을 자랑을 하려고 이걸 남겨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흙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저희 것만이 정답은 아니고, 저희 흙을 쓰셔서 좋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키우시는 환경에 따라서는 이 흙이 아니고 다른 흙이, 기존에 쓰시던 흙이 더 잘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각자의 판단에 제가 맡기도록 할게요. 관리해보시고, 그러니까 저희 것도 써보시고 다른 데 것도 써보시고 하고, 그 다음에 잘 맞는 걸 고르시면 돼요. 무조건 어디 게 좋습니다, 저희 게 좋습니다, 저희 건 나쁩니다가 아니고요. 써보시고 결정을 하세요. 써보시고, 무조건. 단, 써보시고 결정을 하실 때, 단, 제가 여기 건 좀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 자재상이나 일반 꽃집에서 판매하는, 이렇게 소포장돼서 밖에 프린트돼서 나오는 그런 다육식물 전용토, 전용 배합토라고 나오는 것들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다육식물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만든 흙이라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그건 저는 권하지 않고, 조금 규모가 있는 매장들, 농장들에서 구매를 하셔서 쓰시는 걸 저는 권합니다. 그게 저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화이트 그리니를 옮겨 볼 건데요. 잘 굳어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쁘게 잘 굳어 있는데 제 입장에선 너무 굳어 있는 거예요. 이미 이 포트에서 워낙 오래돼서 거의 늙어가고 있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니아분들은 이렇게 키우시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키우면 사실 예쁘죠. 예쁜데 저희 입장에선 조금 더 세력이 좋은 걸 저는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제 뿌리들을 털어낼 거고요. 털어내고 심을 겁니다. 분리될 수도 있겠는데요. 화이트 그리니가 좀 이렇게 오래 묵으면 뿌리 목대가 분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솔직히 어쩔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1-2년에 한번, 저는 이제 저희 키핑하시는 매니아분들한테는 1년에 한번, 저희 흙 쓰시니까, 그리고 저희 흙 쓰시면서 이제 보통 베란다나 가정집에서 키우는 분들은 2년에 한번 정도는 분갈이를, 흙갈이를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정작 저는 잘 못해요. 정작 저희는 워낙 양이 많고 바쁘다 보니까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행히 이 아래쪽 목대가 분리가 되진 않았는데요. 네, 뿌리는 이렇게 돼 있고요. 목대가 분리되진 않았는데 목대가 아주 싱싱하고 건강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이 흙에, 이 포트에 너무 오래 둬서 이래요. 그러니까 구매를 하실 때 무조건 묵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식물 상태를 보시고 물어보세요. 그 구매하시는 매장 농장 사장님들한테 괜찮은 건지, 지금 상태가 좋은지를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만약에 좀 늙었다 싶은 거는 구매 안 하시는 걸 저는 권합니다. 저희 매장에서도 그러니까 확실히 좀 오래된 것들이, 조금 늙기 직전인 것들 혹은 약간 늙은 것들이
솔직히 초보분들이 보시기엔 훨씬 예쁘거든요. 색깔도 예쁘고 얼굴도 요만해갖고 아주 예쁜데, 근데 저는 권하지 않아요 걔들. 그냥 차라리 어린 포트를 심으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왜냐면 얘들이 회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한번 늙어져 버리면 그 목대가 고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져가셔서 회복을 잘 시키시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보분들한테 그걸 권하지 않고, 차라리 어차피 저희가 이제 심어드리니까 차라리 마음에 드는 화분 고르셔서 심어가셔라, 심어드리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있죠. 아니, 나는 이거 가져가서 그냥 다만 뭐 6개월, 3개월 보더라도 난 예쁜 거 가져가겠다. 그런 분들은 계세요. 근데 그건 또 저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병에 꽃 꽂아 두듯이 그냥 몇 달 정도 보고 뭐 화분 비면 또 새로 심고 그러신다고 하면 그건 또 그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저는 존중하려고 해요. 이제는 다육식물이 옛날처럼 너무 비싸서 막 몇 년씩 무조건 키워야 된다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한 계절 혹은 내가 봄부터 가을까지 1년만 예쁘게 보기 위해서 뭐 몇만 원 정도 몇십만 원 정도 지출하겠다,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꽃다발에 몇만 원 쓰는 걸 생각하면 어쩌면 그거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이고 어쩌면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예쁘게 보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옛날에 매니아 마인드로 아니 몇 년은 이걸 키워서 어떻게 해야지 뭐 그것만이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심어놨고요. 이게 옛날, 이 화분이 옛날 그 꼬박 화분인데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볍고 예쁘고. 근데 요새 이 스타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된 화분이라. 요렇게 심어놨습니다. 자, 화이트 그리니를 포함한 두들레아들 분갈이를 하시면 이 계절에는 그러니까 가을부터 찬바람이 부는 보통 8월 중순 이후로 밤으로 찬바람이 불거든요. 밤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나면, 분갈이를 하시고 나면 화이트 그린이는 저는 바로 물을 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바로 관수를 하세요. 일반 에케베리아 종류 혹은 뭐 다른 품종들은 분갈이하고 한 일주일 열흘 말리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얘들은 두들레아 종류는 차라리 분갈이하고 바로 관수를 하시는 게 훨씬 자리 잡는데 편합니다. 어제 저희가 원래 제가 이 영상을 어제 찍으려고 했는데 왜 그랬냐면 어제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그냥 심고 바로 비를 맞추려고 했는데 이게 비가 오다 보니까 너무 저희 하우스가 시끄러워서 어제는 안 찍었고요. 요건 바로 물을 줄 거예요. 물을 줄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단수하지 마세요. 여름에 저는 애초에 다육식물을 이건 동형종이에요 하형종이에요 구분하는 걸 되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화이트 그린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우리 손님 중에 그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화이트 그린이 너무 어렵다, 키우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중에 언제 죽이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여름에 죽이셨어요. 대부분이. 왜요? 여름 왜 죽어요? 물을 안 죽으니까 죽죠. 물을 안 주니까. 저는 여름에도 물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요, 물을 줄이시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여름에 물을 좀 덜 주시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여름에 물을 준다고 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밤으로 좀 시원할 때 조금씩 꾸준히 주셔야 얘네가 최소한의 생장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최소한의 그 생육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끊어버린다? 그러면 얼굴이 진짜 요만해지겠죠? 그러면 죽지 않더라도 가을에 피어나질 못해요. 가을에 절대 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단수하지 마시고요. 그 단수하라는 얘기를 자꾸 유튜버들이 하는데 아니요, 저는 단수 안 해요. 저는 단수 안 하고 우리 매니아들, 우리 키핑하는 매니아분들한테 단수하지 마시라고 해요. 물을 주세요. 물 적당히 주시는 거 괜찮아요. 위험하지 않아요. 그렇게 관리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여태까지 화이트를 했는데 자꾸 여름에 죽었다? 그러면 제 말씀 한 번만 들어보세요. 뭐 손해보실 거 없으니까 한두 개만이라도 구분을 해서 해보세요. 그럼 내가 화이트 그린이가 세 개가 있다 그러면 두 개는 기존에 하던 대로 단수해보시고 하나는 제 말씀대로 물 줘보시고 그것도 괜찮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보셔야
키우는 실력이 늘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자, 화이트 그린 공격은 이렇게 마쳤고요. 요거는 제가 물 줘서 자리를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